제고기로 가자! 뿡! 한 바퀴 돌아서 차지. 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 또 라이더 차량 분석 컨텐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은 엄청난 차량을 한번 분석을 해볼 거예요. 오늘 차량의 주인공은 바로 솔라입니다. 그동안 솔라를 분석해달라는 글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분석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못 얻고 있었다고요. 이 별 75개를 못 얻어서 솔라를 진짜 분석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드디어 별 75개를 얻는데 성공했습니다. 예! 와하! 와, 드디어 솔라를 분석하네. 아... 그리고 1월 20일에 헤드 형님이 주최한 라이더 초고수 대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무려 솔라가 1등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라이더 1등 대회차 솔라 분석 한번 가봅시다. 일단 솔라의 획득 조건부터 알려드리면은 별을 75개를 획득하셔야 됩니다. 별을 어떻게 얻느냐? 쪽에 있는 레벨들을 클리어해서 별들을 획득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겉외형부터 살펴보시면, 저는 이게 솔라의 외형 굉장히 좀 약간 독특해가지고 마음에 듭니다. 그 약간 미래 컨셉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멋있는 차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드네요. 자, 또다시 이제 두 가지 항목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무게감에 대한 평가입니다. 아, 지금 달려보고 있는데요, 솔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벼운 느낌의 차량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무게감이 느껴지긴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 더 무거운 느낌은 아닙니다. 자, 국민차 로빈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로빈보다는 조금 무거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밸런스의 대명사 로빈을 한번 달려보고 있는데, 확실히 솔라보다 조금 가벼운 느낌이 듭니다. 자, 로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게감을 별 5개 중에 3개를 줬었거든요. 그래서 솔라 같은 경우에 확실히 로빈보다는 무게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별 5개 중에 무게감 별 4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안정성에 대한 평가예요. 자, 솔라 모양 자체가 상당히 좀 약간 이렇게 일자 모양의 차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감이 괜찮은 느낌입니다. 자, 솔라 같은 경우는 여러모로 조금 비교를 해봤을 때 로빈하고 상당히 유사한 느낌의 차량입니다. 자, 그래서 달려보고 있는데 중심 자체가 상당히 좀 잘 잡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차체가 앞뒤로 이런 식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가끔 앞바퀴가 들리긴 하는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밸런스가 상당히 잘 잡혀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솔라가 로빈과 버금가는 안정성이라고 생각해서 별 5개 중에 만점 별 5개 주도록 하겠습니다. 별이 5개! 별이 5개! 지금 제가 촬영 분석 콘텐츠에서 안정성 5개짜리가 두 번째로 로빈에 이어서 두 번째로 등장을 해버리네요. 자, 이제 솔라 총평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솔라 같은 경우에 무게감이 어느 정도 느껴지시는 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드리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정성 또한 로빈과 버금간다는 점, 밸런스가 상당히 잘 잡혀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종 결론은요, 저한테는 이 솔라가 로빈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나랑 잘 맞는 것 같아. 자, 오늘 그러면 솔라 분석 끝났으니 한번 달려봅시다. 와, 근데 이거 솔라로 라이더 대회도 1등 했는데 제가 이거 쓰면은 바로 최고기록 뚫는 거 아닙니까? 좋아서 이 솔라로 최고기록 뚫어보자고요. 또 저번에 진짜 150점 못 돌아가지고 너무 억울했는데 오늘 약간 느낌 맞습니다. 약간 인생 차량을 찾은 것 같아요. 저 착지해주고 달리면서 또잉 또잉 또잉. 오케이, 자, 뽕맛! 잠깐만, 뽕맛 자제해라. 점프가 너무 안 됐잖아. 달리면서 슝, 하나 둘. 오오, 괜찮아. 달려봅시다. 근데 리바이버가 상당히 빨리 떴네요. 원래 50점에서 거의 안 뜨는데 오늘 바로 리바이버가 떠버리네. 중간쯤에서 착지하고 넘어가주고요, 여기는 가볍게 쓱 지나가면서 싸라랄라랄랄라. 오케이, 바로 넘어가 줍시다. 여기는 하나 둘 착지. 자, 그대로. 나 자꾸 왜, 저 구간 진짜 징크스 걸렸어요. 뭐 맨날 왜 저기서 죽지? 근데 라이더 대회 보신 분들 계신가요? 제가 그때 생방송을 한번 봤는데 와, 긴장감이 장난이 아니더라. 근데 선수분들도 긴장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자, 라이더 대회 영상 못 보신 분들은 테드TV에 올라올 예정이니까 그때 올라오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약간 최고 기록 느낌적인 느낌이 왔어요. 저는 오늘 약간 진짜 인생차를 찾은 것 같기 때문에 요거로 바로 최고 기록 뚫어봅니다. 싹싹싹싹싹싹싹! 오케이, 좋았어! 가즈! 가즈! 아! 오우! 살짝 위험했지만 침착했어. 한 바퀴, 두 바퀴. 하면서 그대로 밟아가지고 달리다! 오우! 와! 방금은 살짝 위험했는데 괜찮습니다. 한 바퀴 넘어가서 제발 너에게 닿아라! 닿아라! 라이더 대회 1등차 솔라로 최고 기록 가볍게 넘어봅시다. 제발 최고 기록 가서 퉁 한 바퀴 돌아서 차지. 아 진짜 버그라이더 저버거는 그냥 심심하면 걸리는 것 같아요 진짜. 야 휴지야, 정말 힘들게 얻은 솔라잖아. 이걸로 모두에게 솔라가 좋다는 거를 보여주자고. 하나 둘 차지. 우후, 한 바퀴 깔끔하게 안정적으로 돌아주면서 가서 넘어가고요. 아 그리고 라이더 이거 되게 천천히 해야겠더라. 배에서도 보니까 천천히 가라고 했잖아 방금 네 입으로. 어? 하나 둘 나이스. 한 바퀴 돌아서 착지 거고요. 오 야야야야. 와 맵 운보소. 최고 기록 솔라로 넘어봅시다. 아우 깔끔한 착지 좋아요. 하나 둘 착지 나이스. 하나 둘 착지 좋아. 오! 오! 뽕만! 몇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아! 아 항상 이렇게 욕심에 화를 부릅니다. 제가 라이더 대회한다는 느낌으로 집중해서 한번 가볼게요. 저는 지금 현재 상황 제가 최고 기록을 달성을 하면은 대회 1등을 하는 상황입니다. 휴지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나 둘 세 바퀴만. 오 약간 대회 마인드라니까 뭐가 잘 되는 느낌인데? 싹싹싹 긴장해가지고. 오케이 싹 으르르르르르 하고 넘어가주고요. 한 바퀴 착지. 여기서 두 바퀴까지. 하나 둘 착지. 오케이 4점 깔끔하게 먹어주고요. 하나 둘 착지 나이스. 와 느낌 났다. 와 여기서 123점만 넣으면 나 라이더 대회 1등이라고. 아이패드! 아이패드를 가질 수 있단 말이야! 대회 1등 상품인 아이패드였거든. 침착하게 진짜 긴장해서. 쓱! 오케이! 왔다 왔다. 좀만 더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할 수 있다. 가자 달리면서. 오케이! 안 막해 더 막해! 79점. 아 현재 굉장히 긴장감 넘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과연 휴지 선수는 과연 여기서 123점을 넣고 아이패드를 가질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여기는 바로 넘어가야 돼. 바로 넘어간다! 바로! 바로! 하나 둘! 착지! 오케이! 아 착지 선수가 좀 쓰레기 같았지만 괜찮습니다. 일단 넘어간 게 중요해. 항상 침착해서 한 바퀴 돌아서 착지! 자 91점 100점이 머지않았어요. 한 바퀴 돌아서 여기도 깔끔하게 완벽한 착지. 와 솔라가 과연 이걸 해냅니까? 그래서 한 바퀴 돌고 아 착지 점수 아쉬웠지만 괜찮습니다. 자 드디어 102점을 넘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구간 충분히 할 수 있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 이 구간 괜찮은 구간인데 여기 무조건 천천히 넘어가고요. 살살 살살 살살
아니 왜 라이더 대회 1등 차로도 이렇게 못하냐고요?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세요. 운전자가 저 휴지입니다. 아 이거 진짜 도대체 150점은 언제 넣는 거야. 아 저 위에 이거 동그란 거 있잖아요. 이거 누르면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